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 투자 클럽 예, 리딩 팀장입니다. 자, 오늘 스탑로스 말씀드릴 겁니다. 스탑로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를. 그래서 스탑로스 기능을 조금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뭘 볼까요? 뭐 윙이푸드, 이거 그때 좀 떴던 것 같은데, 윙이푸드의 중국주입니다. 중국 관련주. 중국이 식품회사예요.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웬만한 종목은 다 외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스탑로스라는 게 어떻게 거냐면, 잠시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 호가 스탑로스구나, 이게. 잠시만요. 뭐 없는데 스탑로스. 저는 스탑로스 걸어놓은 게 없습니다. 예. 아, 이거 영어로 쳐야 된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있죠. 주식 스탑로스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주식 스탑로스. 요거는 뭐 제가 안 쓰는 계좌인데 이거 말고 자 어디 있지? 계좌 선택을 못 하나? 그냥 요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는 계좌가 되게 여러 개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하던 그건데, 자 보세요. 스탑로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SPG를 스탑로스를 건다고 치면 스탑로스랑 예약 매도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럼 이제 매입 단가가 만약에 8,610원이다 싶으면은 내가 이거 매도를 걸 거야. 근데 매도를 이익 실현도 걸수 있습니다. 이익 보조도 걸수 있고 손실 제한도 걸수 있어요. 세개다걸수걸수 있습니다. 기준가 대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원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SPG가 나는 8,500원이 되면 이거는 손실을 손실을 걸게 손그 손절 주문을 걸겠다면은 잠시만요. 현재가가 8,500원인데, 그럼 도달 시 손실에 대한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수동 주문으로 해서 나는 이제 100%를 다 매도하겠다 해서, 시장가로 매도를 해도 되고요. 그러면 8,500원이 도달하면 그때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스탑로스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냥 보통 주문 하면은 여기다가 현재가 대비해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정가로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럼 8,500원 치면 한 플러스 2호가에서 8,520원 정도의 매도가 걸리게끔 하겠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도 되고요. 8,520원에 매도 걸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딱 해놓으면 이제 동의하고 확인 누르면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실 제한은 이렇고, 이익 보증 같은 경우는 초과 상승 후 이익 실현 조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기준가, 예를 들면 기준가 대비해서 이것도 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나는 한 8,000, 이게 8,700원. 자, 8,700원에 도달을 하면 주문을 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래서 8,700원에 도달을 하면 그때 주문이 얼마에 들어가게끔 하는 건지 여기다 또 입력을 해서 신청 누르면 여기 뜹니다. 밑에 이게 다 떠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거는 겁니다. 그 이익 보존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똑같이 이것도 원으로 이익 보존 체크하고 이것도 원으로 바꾸고요. 예를 들면 한 현지가가 8,700원을 초과해서 상승을 하면 이익 실현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면 설정가 이하로 도달 시 이익 보존 주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8,700원을 얘가 초과를 해버렸어.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100%가 조건부 지동가에 초과를 하면은 다시 주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익 실현 조건, 예를 들면 8,700원을 초과 상승한 다음에 얘가 내가 8,800원의 이익 실현 주문을 넣어놨는데 8,800원을 도달을 못했어. 그때 주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스탑로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